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주신 경기를 준비를 해봤고요. 최근에 체스닷컴 채널에도 이제 분석 영상이 올라가서 저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21년도 블리츠 챔피언십에서 나온 경기고요.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이 이란의 그랜드마스터 팔함 막수둘루 선수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이 막수둘루 선수가 2018년도에 그 주니어 세계 챔피언에 오르면서 좀 이제 이름을 알린 선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인 무대에서도 지금 레이팅 2700까지 오르면서 꽤나 선전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피로우자가 그 이란에서 연맹을 프랑스로 바꾸면서 사실상 이제 그 이란을 좀 대표하는 그랜드 마스터로 좀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이 선수 재밌는 게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이는데 이 아디다스 조끼를 되게 좋아해요. 이 선수가 이 조끼를 그 이제 승리의 부적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중요한 대회 때마다 입고 가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래서 대부분의 대회 이제 다른 사진들을 보면은 이 조끼를 입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칼슨이 백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2포로 시작해서 프렌치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흑이 D5로 밀고 나왔고 백이 E5로 중앙에서 공간을 차지하죠. 자, 일반적인 폰 구조가 일단 완성이 됐고 자, 흑이 퀸이 빠르게 B6 칸으로 전개가 돼요. 자, 요거는 뭐 특별할 게 없죠. 왜냐면은 어차피 이그 프렌치 디펜스에서 흑이 퀸이 자리 잡는 칸은 이제 여기는 B6 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B2 폰도 위협하고 D4에다가 압박을 걸 수가 있죠. 자, 나이트가 전개되고요. 여기서 뭐 나이트가 전개된다. 이러면은 나이트 먼저 나오고 그다음 퀸이 나온 거랑 거의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막스둘루는 준비한 게 다른 게 있었죠. 자, 비숍이 먼저 D7 칸으로 나옵니다. 자, 흑의 의도는 명확해요. 자, 비숍을 B5 칸 꺼내가지고 상대와 이 밝은색 비숍 교환을 만들겠다. 자, 요게 이제 흑의 메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프렌치 디펜스에서는 이 비숍이 프렌치 비숍이라고 불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흑이 첫수부터 이 식스를 두기 때문에 이 비숍이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중앙에서 폰 구조가 닫혀 있어서 이게 비숍이 피안캐도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또 활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숍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흑한테 좀 문제를 안겨다 주게 되는데 지금은 비숍이 빠르게 B5 나와서 교환을 일단 만들려고 해요. 자, 지금 뭐 사실상 백이 이 비숍 교환을 좀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가령 A4 같은 수를 둔다. 이거는 그 백의 진영에서 좀 포지션적인 좀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A4 같은 수를 둘 때는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B4 칸 혹은 B3 칸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 요거를 이제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B4 칸이 매우 약해집니다.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수예요. 왜냐면 이제 흑이 나이트 그냥 전개하게 되면 나 B5로 나올 수는 없긴 한데 이러면 A5 전진도 안 되죠? 그다음 폰 교환하고 나서 이 B4 칸을 나이트, 그다음 이제 비숍이 활용하면서 이 퀸사이드 주도권을 이제 흑이 가져가 버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A4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숍이 이미 D7 칸에 전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백이 기물 전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 비숍한테 가장 좋은 이제 칸은 D3 칸이 될 텐데 이게 여기서 지금 폰이 잡히는 일단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한 가지 좀 이제 그 뭐죠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도 프렌치 디펜스 처음 좀 이제 배우시는 분들 이제 초심자 때 처음 써보신 분들은 요거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트 나오고 이제 퀸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숍이 딱 이렇게 D3가 전개됐을 때 내가 이제 세 개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거 잡아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고 들어가죠. 자, 교환되고 나서, 아싸, 폰 하나 잡았다. 일단 싶은데, 이게 비숍 B5 체크에 당하면서, 이제 퀸을 뺏기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경기 그냥 지는 거죠. 뭐 비숍으로 막는다 그래도 그냥 체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퀸 잡히게 되면, 뭐 사실상 경기는 끝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숍이 D7 칸에 전개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흑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좀 유용한 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퀸 나오고 이제 비숍이 와서 자, 교환하자고 들어왔을 때 칼슨이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자, 비숍이 D3 칸으로 전개가 됐고요. 자, 흑은 아니나 다를까 자, 비숍을 B5 칸 전개해서 교환하자고 하죠. 여기서 백이 비숍을 뒤로 뺀다 그러면은 이제 캐슬링을 못하게 되는 자, 그런 부분도 있고 게다가 지금 흑의 이 비숍 대각선이 백의 대각선보다 나쁘다. 자, 그렇게 보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거는 흑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칼슨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일단 이걸 풀어내려고 하죠. 자, 먼저 상대 폰을 그냥 잡아버려요. 자, 잡으면서 퀸을 공격했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수를 벌어가면서 전개를 끌어올립니다. 자, B4로 올라가면서 비숍 한번 밀어내고요. 자, 비숍 나오면서 퀸 때리고, 자, 그 다음에 비숍 교환하고 A4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상대를 몰아붙이죠. 지금 흑은 전개되어 있는 기물이 퀸밖에 없는데, 지금 백은 그 사이에 퀸 사이드도 확장하고, 지금 비숍까지도 전개한, 자, 그런 모습이에요.
한 가지 짚어드리면, 흑이 여기서 비숍을 그냥 아예 뒤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숍이 지금 전개가 됐는데, 얘가 E7이 아니라 FA칸으로 간 이유는, 나이트한테 E7칸을 내주기 위함이에요. 이제 나이트는 이렇게 왔다가 이제 F5칸에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지금 H6 경유하는 거는 비숍한테 잡히면서 더블폰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안 되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흑이 이 비숍도 그냥 뒤로 빼고, 그 다음 지금 비숍, 그 밝은색 비숍도 두 번이나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중앙판 구조가 좀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뭔가 열려있다거나 아니면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플레이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앙이 좀 닫혀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일단 그 전략적으로 그 포지션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흑이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수두를 벌어가면서 상대를 계속 몰아붙였고요. 그 다음 이제 캐슬링까지 하니까 백의 전개 우위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흑도 나이트를 전개하고요. 백은 이제 공격을 시작하죠. 지금 전개 우위를 살려서 상대 퀸에 대한 위협을 넣는데, 지금 흑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나이트가 B5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퀸이 C7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퀸이 공격당하면서 한수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D6칸에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비숍한테 한번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한테 밀려나게 되면 더 이상 이 흑의 퀸이 이 대각선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나이트가 C7 들어가면서 이제 룰 잡아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이 여기서 D7칸으로 일단 숨어 들어갔고요. 칼슨은 여기서 B5로 올라갑니다. 자, 이건 상대 기물의 움직임을 좀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흑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나이트 C6칸에 배치해서 얘랑 교환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나이트 F5칸 여기까지만 딱 배치하게 되면 이제 비숍 대각선도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슬링 가능한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룩을 이제 C8 배치해서 상대 지금 약점폰, 그러니까 백이 좀 확장하면서 지금 약점폰이 하나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략하면서 이제 좀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B5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이 퀸사이드 나이트도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E7칸에 있는 나이트도 지금 F5칸을 이제 당장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교환되고 나면은 지금 이제 폰 구조에 이제 좀 약점이 생겨나고, 그 다음 백은 이제 2폰, 또 전진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활동성에서 크게 앞서 있는 백이 경기를 잡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B5가 왔을 때 퀸이 C7칸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백 입장에서도 그 양보를 하는 부분이 지금 B5로 올라가면서 나이트가 이제 B5칸을 못 쓰거든요. 자, 이거는 백도 조금은 양보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전개됐고요. 자, 퀸이 이제 폰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긴 한데, 근데 폰이 잡힌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 하나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룩이 이제 C8 잡으면서 이제 뒷공간까지 침투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E5 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폰 대치 상황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룩이 E8 잡으면서 또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부터 먼저 전개를 하는 모습이고, 자, 칼슨은 이제 포지션 열기 위해서 C4로 올라갑니다. 자, 당장으로서는 이제 폰 하나 이제 희생하는 플레이인데, 자, 룩이 오고 나면은 이제 이 폰을 이제 회수할 수가 있겠죠. 자, 흑은 여기서 C3로 일단 당장으로서 상대가 잡지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를 D5칸에 배치하려고 해요. 지금 폰 구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트가 굳이 F5 안 가더라도 D5까지 이렇게만 딱 이동하게 되면 이제 폰을 또 지키면서 이제 흑이 좀, 전개를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가령 백이 여기서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 H3 같은 수를 둔다. 그러니까 한턴그 쉬어간다. 하게 되면 흑이 나이트 D5칸 배치하면서 이건 오히려 흑이 조금 괜찮은, 자, 그런 플레이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 통과한 폰도 가지고 있죠? 자, 비숍 대각선도 열렸죠? 그 다음 수에 이제 캐슬링 하고 나면 지금 백이 가지고 있던 전개 우위를 전부 다 상쇄하면서 이건 흑이 오히려 경기를 잡아가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C3를 했을 때 칼슨이 기가 막힌 수를 찾아내죠. 자, 그 수는 바로 B6로 올라가는 수였어요. 자, 올라가면서 퀸에다가 일단 공격을 넣었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B5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공간을 확보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기회가 그 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선 상황 잠깐 보여드리면, 백이 B5 올라가면서 일단 나이트가 B5칸 못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퀸이 C7 가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백한테 B6라고 하는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줄곧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블리츠 경기다 보니까 칼슨도 이제 바로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6 가게 되면 지금 백의 의도는 그거죠. 흑이 뭐 폰으로 잡는다. 그럼 앞서 봤던 것처럼 나이트가 B5 가면서 퀸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D6 노려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걸 이제 퀸으로 잡게 되면은 이게 백의 비숍이 있기 때문에 나이트가 B5 가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수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나이트가 이제 또 D6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기회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 칼슨이 결국 이제 B6를 찾아내게 되죠.
지금 흑이 3개의 기물로 요 폰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떤 걸로 잡든지 상관없이 이거는 백의 전술에 당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일단 E5 폰을 잡으면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C4 칸에 들어오면서 또 이제 한 수를 이제 뺏게 돼요. 자, 퀸이 피했고, 나이트가 B5로 가면서 또 다른 위협을 만듭니다. 나이트가 지금 C7 칸 들어가면서 이제 포크 거는 게 하나의 위협이고, 지금 퀸이 C4 나이트를 잡게 되면 또 다른 칸에서 또 이제 포크에 걸립니다. 지금 어두운 칸들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백이 전술적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위협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자, 퀸 교환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일단 상대 퀸을 먼저 잡아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경기 영상을 보니까 칼슨이 F6을 거의 이제 잡을 뻔하다가 뭔가 잠깐 멈춰요. 왜냐면은 이 룩으로 이 퀸을 잡게 되면은 이제 흑의 나이트가 다시 한번 D5 칸에 오면서 좀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칼슨도 이제 룩을 잡으려고 하다가 아차 좀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D5 오게 되면은 지금 이 비숍의 대화선도 열리고 그다음 이 나이트가 또 이제 C7 칸을 수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교환해버리고 나서 이제 킹이 E7 칸에 딱 이제 숨게 되면은 이제 룩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나이트는 또 이제 도망을 가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흑이 또 좋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룩으로 퀸을 잡기 전에 칼슨 이제 다른 수를 먼저 두죠. 자, 나이트가 C7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체크를 걸었고요. 자, 킹이 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룩으로 퀸을 회수를 합니다. 지금 룩에 대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흑이 나이트를 D5 칸에 배치하고 있을 그런 시간이 없어요. 자, 룩부터 피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나이트가 들어가서 D5에 있는 이제 핀을 활용을 하게 되죠. 자, 나이트가 와서 일단 요걸 막지만 나이트 교환되고 나니까 이 핀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다음 지금 백한테는 F7 잡아가지고 지금 포크 거는 요런 위협도 있습니다. 자, 비숍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있는 이제 룩을 공격했고요. 자, 상대 나이트 잡아내고 여기서도 깔끔하게 룩을 C7 칸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상대 룩을 잡는 게 위협이기도 하고, 얘 잡히고 나면 다른 룩까지 뺏기거든요. 지금 이제 흑도 룩을 공격하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백이 이기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상대 룩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폰이 일곱 번째 올라오면서 이제 또퀸 만드는 이제 위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킹이 피하면서 요걸 수비를 하지만, 이제 백한테 C3 폰을 이제 뺏기면서 경기까지 내주게 됩니다. 지금 백은 비숍을 위협했고요. 그 다음 수에 지금 퀸 만드는 이두 가지 위협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전부 다 막아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와, 칼슨이 그냥 프렌치 디펜스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스스룰루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블리츠 경기니까 그냥 빠르게 비숍 교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쉽게 경기를 좀 풀어가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도권을 좀 이제 상쇄해내지 못하면서 일단은 결국 이제 무너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칼슨이 이제 B6 하면서 이제 폰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들어가는, 자, 그런 플레이가 정말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 같이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